고맙습니다. 근데 우리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?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지. 그래요 안 그래요? 이렇게 일찍 나오려고 하면 다 씻고 세수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그냥 또 어떻게 제일 이쁜 걸로 요 계절에 맞는 걸 입어야지 하고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고 챙겨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안 나온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세수했다 안 했다? 안 했다! 아만 안 하지 뭐 달라고 해 뭐 달라고 해 비가 와서 안 해. 그리고 언제 세수해? 잘 때. 잘 때 치카치카다고 하는 거요. 뭐 달라고요. 그래서 정말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볼거리, 먹거리 다 보면서 좋은 친구 만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연속극 재방송만 보면서 승질내는 사람 있잖아. 아유, 저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러면 누구 얼굴이 찌그러져? 아마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성질 낸다 안 낸다? 뭐 달라고 해 노래 부르는데 즐거워 죽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래요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예 이쁘고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는 우리 이창원 씨의 노래 아시죠? 또 우리 이창원 씨도 예 너무너무 노래 잘하고 이창원 씨의 노래는 뭐가 있죠? 아이고 세상에 나 이렇게 똑똑이야. 저기 지금 판매점에 부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야. 왜냐면 대표곡 한 개씩은 다 아시거든요. 자 우리 편의점에 한 노래 한번 가볼까요? 자 여러분 진짜 큰 소리로 하셔야 돼. 네 갑니다. 자 이창원의 편의점은 우리 이창원 씨의 편의점은요 우리들의 하루 일과를 이 안에 썼어요. 그래서 가사말이 굉장히 우리하고 예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. 아, 비가 좀 오네, 진짜로. 미안합니다. 자, 갑니다! 와우! 자, 누구 노래 나와요? 이창원! 최고급이야! 갑니다! 와우! 오늘 하루 길었다. 퇴근길이 고되구나.
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오. 우리 동네 불 켜져 있는 예, 편의점이. 이 노래를 우리 이창환 씨의 노래를 예, 제가 들어보면서 아 정말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매번 우리 이창환 씨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인기가세요? 탑세븐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? TV 틀면 나오잖아.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? 예, 김밥 하나, 삼각김밥에 라면 하나, 이게 다 사는 거라는 거예요. 잘 산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맨날 랍스터나 먹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? 스테이크나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?